주심의 사인과 함께 들어오겠죠. 자, 뒤쪽! 골문 옆쪽을 때리는 코너킥이 나왔습니다. 광민영 선수는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. 자, 광민영 선수가 지금 들어왔고, 아, 지금 김민정 선수가 코너킥 과정에서 또 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급하게 메디컬팀이 들어갔는데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를 중단하고 있는 주심. 안쪽으로 감겨오는 코너킥이었기 때문에 손 쪽에 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 동료 선수들이 벤치에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냈고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또 교체 선수를 또 준비해야 되는 인천현대제철. 벤치에는 김정미 골키퍼가 있는데 주심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. 김민정 선수가 장갑을 벗고 있는데 우선 벤치에는 지금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냈거든요. 김정미 골키퍼가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또 주고 있습니다. 열기가 또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부상을 또 조심해야겠습니다. 김정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